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화제의 중심에선 투노치의 리볼트 기타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네. 실제로 제가 편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코딩 타임즈가 먼저 방영이 될 것 같아요. 네. 레코딩 타임즈에서 이 리볼트 기타를 사용을 해서 녹음을 하는 리뷰를 진행을 했고요.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크게 시스템이 변하진 않았지만 좀 더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리는 목적으로 리뷰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펙터 타임즈 말고 레코딩 타임즈에서도 이 투노치의 리볼트 기타를 사운드를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영상 참고하시면 많은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리볼트 기타는 장비의 핵심 역할을 할 미래지향적인 올 아날로그 3채널 프리앰프입니다. CBAX7 진공관을 장착하고 투노치의 기술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200W 출력을 생성하여 진공관 앰프와 동일한 볼륨, 게인 크랭크업 등 오가닉한 앰프 사운드를 연출한다 라고 하네요. 팬더 베이스맨 100에서 영감을 받은 아메리칸 클린 채널과 마샬 JMP 슈퍼리드 사운드를 재현한 브리티시 크런치, 네. 솔다노의 SLO100 사운드를 재현한 모던 리드 세 가지 채널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연결 방식을 통해 연주자는 무대와 스튜디오에서 다재다능하고 압도적인 앰프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그냥 이펙터처럼 인, 아웃을 사용을 해서 이펙터처럼도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는 오늘 좀 더 이 리볼트의 이 완성적인 사운드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밸런스 아웃으로 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직접 연결을 했고요. 저희는 네. 촬영하는 동안 이 모니터 스피커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듣고 피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 스피커 자체가 비싼 기종은 아니기 네네. 때문에 저희도 엄밀히 말씀드려서 레코딩 타임즈 때 그 사운드를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이 느낀 이 소감을 전달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클린 채널 투밴드 EQ를 지원하고요. 게인과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 크런치 모던 리드 채널 3밴드 EQ를 지원하고요. 게인과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활성 채널에서 풋스위치를 사용하여 부스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리볼트 기타를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하고 탑재되어 있는 캐비닛 시뮬을 사용하여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제가 짚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가운데 CBAX7 진공관이 보이실 텐데 주황색으로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각 채널마다 풋스위치를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부스트가 활성화가 됩니다. 보시면은 브리티시 크런치 채널에서도 한 번 더 누르면 빨간색에서 이렇게 오가다가 부스트가 필요하다 한 번 더 누르는 방식으로 네,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아메리칸 클린 채널부터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요즘에 뭐 UAD도 그렇고요.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 요런 스타일의 이 앰프 없이 직결해서 그렇죠. 사용하는 페달형 플로어 페달형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티노츠라는 브랜드의 특징은 뭐냐면 좀 더 무대 친화적이다.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스튜디오에서도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내지만 컴팩트한 사이즈와 편의성 등으로 해서 무대 위에서 사용을 했을 때 훨씬 좀 더 편하고 압도적인 느낌을 제공을 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리볼트 역시 무대에서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큰 매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여기서 게인을 한번 높여볼게요. 네. 좋습니다. 부스트
좋네요. 저는 이 사운드 정말 마음에 드네요. 이제 마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륨을 조금만 줄여볼까요? 저는 이 레코딩 타임즈를 편집을 하면서 이미 사운드를 들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살짝 아쉬운 사운드로 모니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이 레코딩 타임즈를 편집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 마샬 특유의 그 크런치하고 힘 있고 댐핑감 넘치는 사운드를 정말 잘 재현을 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아마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들어간 사운드를 듣는 이 시청자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게인을 많이 높여볼게요. 네. 하이도 좀 더 줘볼까요? 네. 좋습니다. 부스트. 예전에도 이 앰프 사운드, 지금도 뭐 숙제죠. 이 컴팩트한 사이즈로 앰프 사운드를 재현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저희가 이제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한 지 횟수로 아마 5년이 좀 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이에 나온 다양한 장비들은 이미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중에서도 아예 이렇게 이 그냥 단순하게 앰프 게인 사운드를 복각한 페달 말고 이렇게 오디오 인터페이스 직접 연결하거나 무대 위에서 아예 앰프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을 정도로 이 컴팩트한 사이즈로 나오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사운드를 들으면 정말 놀랍다. 이 과연 이 이전 뭐 90년대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할 그죠. 사운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로 기술력이 엄청 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던 리드 채널 들어볼 텐데요. 네. 볼륨을 좀 높여볼까요? 네. 좋습니다. 부스트. 코딩 타임즈 진행을 하실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앰프 3대장 클린톤에서 가빈 팬더 베이스맨 그리고 이 크런치 이 사운드의 가빈 브리티시 사운드 마샬 그리고 모던한 리드 사운드의 솔다노 앰프 세대를 구입을 하게 됐을 때 가격을 생각을 한다면 그죠.
정말 저렴한 가격이고, 그리고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격으로만 생각을 했을 때 그 세대의 앰프 사운드를 한 50% 60% 정도로만 복각을 했어도 굉장히 좋은 가성비다라고 평가를 할 텐데, 이 친구는 정말 그 특징을 정말 잘 살려서 이게 이 녹음된 사운드를 들었을 때 리얼 앰프를 가지고 녹음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리볼트를 가지고 녹음을 한 건지 이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정말 완벽한 앰프 사운드를 들려주기 때문에 많은 연주자들이 환호를 하는 게 아닌가. 실제로 해외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대요. 그죠.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이 굉장히 이 각 채널마다 정말로 많은 연주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운드를 잘 재현을 해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요런 모델이 나오면 이제 생각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회사별로 어쩌면 이 페달 형태의 앰프를 만드는 약간 전쟁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 지금 뭐 움직이고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 뭐 어떤 타 지금 앰프 브랜드는 실제로 앰프 헤드를 내놓으면서 동시에 페달형까지 같이 내놨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도 똑같이 앰프 캐비넷 시뮬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오리진 이펙트에서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누엑스 뭐 눅스 넉스 뭐, 뭐 어떻게 말해야 그렇죠.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저렴한 맞습니다. 앰프 이제 형 페달이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 공연 판도예요. 공연 판도. 무대 위에서 최대한 앰프 소리를 없애고 웨지 아니면 혹은 이제 인이어로만 이제 듣게 되는 시스템. 무대 위를 조용하게 만들어서 메인 스피커로 빠지는 소리가 훨씬 더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무대 위에 앰프가 없다는 건 뭐냐면 보컬 마이크에 들어가는 간섭이 없어지죠.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럼 마이크에도, 물론 뭐 드럼 마이크가 다이나믹 마이크에는 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오버헤드에 그죠. 미치는 영향들. 그러니까 무대 위에는 여러 가지의 그 엔지니어가 생각해야 될 그 간섭 이 많습니다. 그래서 EQ잉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 어쩌면 그 풍부한 소리가 납작하게 들리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다가 최대한 그 음역대에서 이제 부딪히면서 계속 부밍이 일어나는, 그 보통 기본적으로 저음 부밍이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우컷을 많이 하면서 생기는 물론 로컷에서 깔끔해지는 것도 있지만은 너무 이제 나중에 과도하게 됐을 때는 납작해진다는 느낌을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 악기의 로우 음역대도 실제로 존재하는 건데 최대한 그게 안 들리게 하면서 이제 깔끔하게 내보내려는 이제 엔지니어들의 노력이죠. 근데 이런 페달들이 생기면은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소리가 나가면 소리의 배음이라든가 느낌도 되게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아날로그 페달들이 같이 맞물려서 되게 힘있고 두터운 소리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러면 이거를 라이브 때만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렉탐 때도 말씀드렸지만, 팩탐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진하게 해보자면, 레코딩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실질적인 앰프 마이킹, 이제 룸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그쵸? 이제 좀 충분하게 엔지니어와 상의를 한 후에 톤을 잡고 하는 앰프 마이킹이 있고, 요즘 이제 또 앰프 마이킹에 또 다른 접근이 생겼죠. 옥스가 생기면서 그쵸? 옥스 이후에 뭐 물론 여기 저기 투노츠에서 있는 톨페이도를 써서 뭐가 됐던 간에 아날로그 앰프 헤드를 사용하되 앰프 시뮬을 이제 켜서 헤드에 온전한 그 헤드룸을 확보한 소리를 약간의 이제 디지털 시뮬의 힘을 빌려서 이제 믹스하는 믹스해서 이제 녹음을 해버리는 방식이 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 나의 페달 보드를 연결할 건가 안 할 건가는 또 그쵸. 이제 또 다른 선택이고요. 또 이제 지금 보고 계신
요런 형태죠. 이제 페달 형태의 앰프. 앰프죠. 그 이게 있으면 내 페달 보드 자체가 그냥 라이브 그리고 녹음 세팅이 그냥 끝나버리죠. 100%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뭐 물론 이꼭 리볼트가 아니어도 돼요. 근데 리볼트가 지금 너무 잘 나왔잖아요. 지금 종류별로 각 회사 브랜드별로 지금 핵심이 되는 그쵸. 지금 이 사운드를 다 담아놨기 때문에 내가 팬더 클린을 쓰고 싶다. 팬더 클린을 기반으로 한 사운드. 마샬도 마찬가지예요. 게인을 맞습니다. 좀 줄여서 맞습니다. 무조건 풀 게인으로 쓰지 마세요. 게인을 줄여서 여기서 살짝 요만큼 찌그러지는 근데 거의 클린에 가까운 소리를 만들어서 또내 이펙트를 먹여본다든가 아니면은 이 세계 자체를 아예 이제 뭐 진짜 드라이브 클린 이걸로 나누셔서 뒤에만 이제 공간계를 이제 둠으로써 쓰는 그리고 혹은 나는 드라이브 페달은 진짜 부스트로밖에 안 쓰게 돼서 정말 페달 보드 위에 808 하나만 있는 거죠. 네. 808 하나에 리볼트 뒤에 이제 모듈레이션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제 하고 싶으신 걸로. 그랬을 때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한 내 소리가 그냥 그대로 녹음이나 맞아요. 라이브 때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뭐가 좋아지느냐? 장소를 타지 않는다. 그쵸. 장소를 타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내 사운드가 환경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확신할 수 있는 사운드가 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요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약간 이제 또 방구석 뮤지션 그 랙탐적인 걸로 살짝만 이제 넘어가 보자면 근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너무 레코딩 장비로 얘 하나만 사기에는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라는 약간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 녹음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내가 100% 톤 메이킹을 다 해서 주는 거. 그리고 드라이 소스만 주고 공간계나 모듈은 후보정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얘가 있으면은 보통 이제 특히나 로직을 쓰시는 분들은 안에 웬만한 거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드라이를 받고 후보정을 해서 이제 꿈을 펼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내가 녹음실 가서도 녹음실에서 후보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 페달보드가 녹음 세팅이 되는 그죠. 거죠. 그러니까 무궁무진해요. 근데 이거를 굳이 막 코드 콜텍스 캠퍼랑 비교를 해버리면은 이미 약간 접근이 좀 다른 거죠. 다른 다른 겁니다. 방향인 거죠. 다른 완전 다른 방향성이고 그리고 이 여기에서 나온 톤과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타 브랜드에서 뭐 디지털 장비든 이게 또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좋은 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솔드아웃을 둘때 치더라도 팬더 마샬을 넣어줬단 그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소리 두 소리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쨌든 간에 정말 많이 있고 이 소스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기타가 뭐가 됐던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아날로그 이펙터가 뭐가 됐던 그리고 이 뒤에 디지털 장비가 붙더라도 정말 좋은 앰프 소리가 나가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정말 저렴한 앰프를 세 대를 한꺼번에 사는 구입한다. 거죠. 그렇게 접근하기 가장 맞는 방법입니다. 가장 맞는 방법입니다. 근데 앰프 심으면 덤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나만의 홈 스튜디오를 꾸리고 있는 기타리스트들이라면 이거는 정말 놓칠 수 없는 한번 정말 크게 고려해 보면 좋을 법한 그런 정말 좋은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은총 씨 먼저 리볼트 기타에 대해 한주평 주신다면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앰프 페달의 전쟁의 또 다른 여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포죠. 여포입니다. 이거 진짜 요즘에는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물론 앰프형 페달이 계속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통수를 칠줄 몰랐어요. 한 번에 이렇게 꽉찬그이 구성을 가지고 무대, 녹음, 그리고 연주자한테 주는 그 편의성까지 다 갖춘 이런 거는 약간 좀 반칙 같지만
이렇게 반칙을 써줘야 다른 브랜드에서 더 좋게 만들겠죠.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여러분들, 뭐 저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탑티어급 세대의 앰프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가벼운 무게, 합리적인 가격, 견고한 케이스, 모든 걸 다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소에 앰프 사운드에 진심인 연주자들은 이 투노치의 리볼트 기타 꼭 한번 만나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5, 10점. 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전쟁입니다. 실제로. 네. 뭐 어디가 안 그렇겠습니까? 기타도 전쟁. 뭐 이펙터도 전쟁, 다 전쟁이지만 전쟁의 서막입니다. 이게 최근에 들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카테고리가 아닌가. 맞습니다. 거기에 이 투노츠 기술력과 이 사운드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는 투노츠가 같이 참전을 했습니다. 물론 선택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겠지만 저와 은총 씨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제품이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사운드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앰프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고서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